안녕 여러분들,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깜짝 선물을 받았는데요. 바로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짜잔, 저 여기에 선물이 들어있는데요. 이 선물은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겁니다. 바로 짜잔, 바다 소라게입니다. 짜잔, 지금 보면은 한 4마리, 5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. 이거를 바다에 가셨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잡으셨는데 겸사겸사 저 선물로 주신다고 가져오셨어요. 우선 마음은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잘 기를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에요. 제가 이 친구들을 여기다가 사육을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성게도 기르고 있고 전복도 기르고 있고 니모도 기르고 있고, 그런데 우선 니모 사육장에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. 거기에는 이제 해초류도 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얘네들 먹이는 뭐 조개살이나 새우살이나 뭐 미역이나 이런 거 다 먹는다고 하는데 막상 받으니까 기쁘네요. 자, 이 친구들을 제가 해수어 사육장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모랑 블랙니모가 있는 사육장인데요, 청소가 좀 많이 안 돼서 좀 아쉽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이 친구들을 넣기에는 여기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물을 여기다가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 놓으려고 합니다. 그래도 물을 조금씩은 이렇게 해줘야겠죠? 자, 물은 이 정도 조금씩은 해줘야겠죠? 자, 제발 잘 살아주길. 이왕 선물 받았으니까 잘 길러보고 싶긴 한데, 들어가면 안 돼, 아직 안 돼. 좀 더 있다가 적응 좀 하고 들어가자. 야, 막상 이렇게 또 소라기를 받으니까 또 잘 길러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솟아나고 있습니다. 지금 우선 네 마리는 잘 살아있는 것 같고, 아래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이 친구는 좀 살아있는지 모르겠네. 안 움직이죠? 좋아요. 자,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먹이 같은 경우에는 자 조심스럽게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먹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개살이랑 새우 이런 건데 나중에 내일 한번 챙겨줘봐야겠다. 오야 들어간다. 오예. 자, 잘 살자 친구들아. 잘 살자. 요거는 소라게가 아닌가 봐. 자, 우선은 세 마리 나왔고, 마지막 한 마리, 이야, 좋았어. 야, 착지 잘했죠? 여과기도 다 잘 되니까 아마 잘 살지 않을까 싶어요. 우선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모가 또 이거 보고 신기하네. 자, 이렇게 해서 네 마리인데, 만약에 잘 살게 되면은 나중에 바닷가 가서 좀 더 채집을 해오도록 하죠. 먹이는 좀만 기다려줘라잉. 자,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, 제가 다음에 소식 한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아이고 이쁘다. 잘 돌아가네. 잘 살자.